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에 어울리는 간단하지만 풍요로워 보일 수 있는 작품을 구성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지금 준비한 소재 중에 삼지목이 있는데 구조물이 없을 때 구조물 느낌을 줄수 있는 소재로 적합한 게 삼지목이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보라색 삼지목을 준비를 해 봤어요. 전체적인 형태는 위쪽으로 확장되는 형태의 작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라색 삼지목을 먼저 뼈대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삼지목이 잔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한 불필요한 잔가지는 전지가위로 많이 제거를 해주고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하면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높이는 화기의 한두배 정도 높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정도 선까지 높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거의 잘라주실 거고요. 이런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사순절 작품을 하실 때, 마감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를 세워볼게요. 그리고 이 작품은 한쪽 평면에 국한되는 작품이 아니라 360도에서 볼수 있는 형태의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방향성이나 그런 것이 있진 않아요. 대신에 사선 위쪽으로 약간 사선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각도가 치우치지 않게 그런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쪽부터 각도를 맞춰서 끼워 보겠습니다. 각도는 한 30도 정도 벌어지는 각도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뼈대는 일단 균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좌우, 앞뒤 먼저 자리를 잡아가겠습니다. 삼지목은 한두단 정도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잔가지가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제거를 해줄 겁니다. 지금 앞뒤 좌우 네 개를 꼽았고요. 각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라운드로 각도를 맞춰서 삼지목을 계속 꽂아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작품이 완성이 되었을 때 작품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풍요롭고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를 좀 비어 있는 듯한 곳에 꽂아 보겠습니다. 약간 이쪽이 비어 있는 듯해서 이쪽에 꽂을게요. 전체적인 높낮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그치만 또 너무 일정하지는 않게 그렇게 분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삼지목은 지금 다 꽂아보았고요. 지금 중간 부분이 너무 비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허전해 보이지 않도록 용버들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너무 꽉차 보이진 않게. 이 작품의 특징은 열려있는 듯한 느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형태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재들을 너무 꽉꽉 채우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제일 굵은 것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의 가지치기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용보들을 넣으실 때 삼지목보다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이를 좀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너무 높은 부분은 이렇게 묶어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채우지는 않겠습니다. 이쪽에 좀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은 사라질 수 있도록 어레인지 해볼게요. 그리고 이 용버들은 삼지목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지금 용버들을 처리했고요. 근데 지금 용버들이 보시면 삼지목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형태가 좀 무너지기 때문에 직근을 가지고 좀 묶어줄게요. 삼지목과 웬만큼 높이가 맞을 수 있도록 묶어주겠습니다. 삼지목과 어느 정도 높이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이 용버들을 몇 가지를 묶어주었는데요.
여기서 좀 유의할 점이 이 작품의 컨셉이 약간 열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또 너무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 열린 형태가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용버들이 가진 이 자연스러운 라인을 조금은 살려둘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묶어주지는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삼지복과 용버들을 가지고 기본 뼈대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꽃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꽃 컬러는 핑크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삼지몽이 너무 진한 보라색이기 때문에 꽃까지 너무 어두운 색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기 때문에 꽃들은 약간 핑크빛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스트로멜리아를 사용하실 때 가지를 조금은 다듬어 줄 거예요. 이 윗부분의 잎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잘라주고, 여기서도 지금 알스트로멜리아를 넣으실 때이 삼지목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스트로멜리아가 가지가 줄기가 긴데 용버들을 사이에 어레인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짝 기대는 느낌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 잎들은 다 제거를 해줄게요. 꽃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배가 될수 있도록 앞뒤, 옆, 그리고 높낮이가 너무 일정하지 않게. 높낮이가 너무 일정하면 꽃이 작품이 좀 정형화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살짝살짝 높낮이를 낮춰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방향에 국한되어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꽃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해요. 비어 보이지 않게 균형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스트로멜리아를 지금 다 어레인지를 했고요. 이제 알스트로멜리아의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소재를 넣어줄 건데, 캥거루 보호하고 라이스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캥거루 보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스트로멜리아 사이사이에 조금씩 보일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삼지목 밖으로 너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르게 분배가 될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아, 이렇게 캥거루 보호까지 지금 다 넣어주었고요. 이제 요 사이사이 조금 허전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라이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라이스를 요 사이사이 조금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허전함을 메꿔주기 위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높을 필요는 없어요, 라이스 처리는. 라이스 역시 너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라이스까지 다 처리가 되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아래쪽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LNG움하고 리콜 소재를 준비해 보았어요. LNG움은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한데 사순절하고 참 어울리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것도 많이는 필요 없고요. 조금씩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지 않게 LNG움이 좋은 건 이렇게 짧게 잘라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LNG음을 다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LNG음의 한대 정도는 이렇게 조금 키를 높여서 꽂아주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아래가 너무 분리되지 않는 느낌, 그리고 이 멋스러운 LNG음 소재가 돋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는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렌지를 했습니다. 이제 마감 소재로 니콜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니콜은 이렇게 늘어지는 그린 소재인데 LNG음 사이사이에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사이사이 허전함만 채워주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뭉쳐 보이지 않도록 펴주시고, 이것도 역시 불필요한 부분은 좀 잘라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감 처리까지 다 해서 작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작품의 주제는 사순절이에요. 전체적인 색감이 보라색을 중심으로 한 색감이고, 이 작품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열려있는 형태의 작품이에요. 닫혀져 있지 않고 어느 방향에서 보든 반대쪽까지 다 이렇게 투과가 될수 있는 그런 열려진 형태의 작품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교회력에서 보면 사순절의 색깔이 보랏빛이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제가 핑크빛 알스트로멜리아를 사용을 했는데, 이 핑크빛 알스트로멜리아도 보시면 약간 블루를 품고 있는 핑크빛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 삼지목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소재를 사용하셔서 작품을 구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은 보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무게감을 줄수 있는 소재와 색감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